그죠. 그러면 어깨가 좀 볼록 올라오는 느낌이 날 거예요. 맞아요. 네, 요런 느낌 유지한 채로 다시 밀어주시는 거죠. 그죠. 건강하고 섹시하게 운동하자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김효중 선수가 어깨 운동 배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제가 이제 김효중 선수께 운동을 많이 배웠습니다. 영상 외적으로서도 좀 많이 또 이끌어주신 게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운동을 배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부담도 되기도 합니다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린다는 생각으로 한번 잘 알려드려서 약간의 팁 한번 방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효중 선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효중입니다. 어깨 운동을 이제 해볼 건데 이제까지 영상 같이 하면서 제가 잘 가르친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같이 안 하고 하시는 거 지도만 이렇게 해드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깨 운동 기존에 어떻게 해오셨었는지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골격은 내가 넓은데 근 길이가 좀 짧은 편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프레스 네. 프레스 계열을 두 개, 세 종목 정도 밀고 그다음에 레터럴 위주로 했습니다. 레터럴 레이즈 종류는 한 가지만 하신 건가요? 아 레터럴도 좀 다양하게 각도 다양하게. 그래서 총 몇 세트 정도 하죠? 아 세트로 하면 프레스가 한 15세트 정도? 그 레이즈도 뭐 한 10세트? 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세트. 한 세션에서의 볼륨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서 빈도가 이제 3분할을 하시니까 이제 두 번 주기 때문에 주 2회. 그러면 주당 거의 한 40세트 넘어가는 볼륨이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한 30세트 정도로. 네, 특히나 또 오프 시즌이시니까 더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 30세트 정도로 줄이면서 프레스 계열을 한 두 가지만. 그리고 레이즈도 한 두 가지. 그래서 한 많게는 네 가지. 적게는 세 가지. 많게는 다섯 가지도 괜찮습니다. 3에서 5 종목 정도의 볼륨은 한 세션당 약 한 15세트 이하로 좀 적게 하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일단은 첫 번째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이 동작을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동작이 이제 문제였었으면 사실 볼륨보다 그 문제일 거니까 바로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동작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도 얘기 좀 해볼까? 네. 가슴 같은 경우에는 나도 세트를 적게 해도 최대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밀어붙일 수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어깨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서 일부러 많이 했었던 것도 좀 있어요. 보통 단점인 부위가 대부분이 신경이 좀 감각이 좀 떨어지거나 집중력도 떨어질 것이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볼륨이 높아지더라고요. 여러 각도로 막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등이 항상 볼륨이 높았었는데 요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동작을 한번 확인해보고 되면은 사실 제가 줄이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제일 메인으로 하시던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괜찮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다 밀었을 때 상부 승모근이랑 견갑 거근이 이제 긴장이 딱 들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제가 만졌을 때도 굉장히 딱딱해지고. 여기에 긴장이 안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팔은 올라갔지만 여기에는 긴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가동 범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이제 개개인마다의 가동 범위 차이죠. 거기서 가동 범위가, 가동성이 나오는 사람이 이제 어깨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난 안 좋아질 어깨인가? 지금 현재 가동성. 네, 지금 현재 가동성은 어깨가 발달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어때? 이 정도만 괜찮아요. 그럼 여기 이거 끝인데? 네. 근데 이 상태에서 한번 여기서부터 광배근을 늘려준다고 생각하시면서 앞에서부터 팔을 프론트 레이즈를 많이 오버해서 올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어느 각도 넘어가니까 이 정도까지야. 하고 힘이 들어가시잖아요. 이 정도까지인데 네. 최대. 네. 이거. 그러면 약간 벌려볼게요. 좀 더. 네. 벌려서 오 됐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예 벌려서 가는 거예요. 예. 그립이 좁으면 좀 더 잘 안 돼. 예, 워낙에 이게 좀 더 넓으셔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들보다. 난 삼두만 커져. 예. 내려올 때 당기면서 축을 여기다 두고 축을 여기다 두는 거죠. 이 축이 여기가 돼서 내려오면서 이 축을 이렇게 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텐션도 느껴지시죠. 예 여기 긴장 들어가고. 여기 텐션이 느껴지실 거예요. 앞쪽부터 해서. 네. 근데 이제 뒤로 당기는 게 아니라 앞에서 그렇죠. 이렇게 내려온다는 느낌이고 그죠. 그러면 어깨가 좀 볼록 올라오는 느낌이 날 거예요. 맞아요. 네. 이런 느낌 유지한 채로 다시 밀어주시는 거죠. 그죠.
오! 완전히 여기 긴장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러려면 네. 견갑이 굉장히 안정적이 있어야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좀 그게 불안정한 게 있으시니까. 예. 지금이 딱 좋은 움직임. 아, 이런 느낌. 예. 이 느낌. 이 느낌. 예. 가 볼게요. 처음에 셋업 자체를 여기가 이렇게 볼록 오, 좋습니다. 이렇게 볼록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기도 긴장 들어가고 하나. 굿. 둘. 굿. 예. 아, 셋. 이거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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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야? 예, 예, 예. 예, 예. 어. 예, 느낌 찾았죠? 예. 그렇죠. 저 아까 안 들어가던 부위에 긴장이 딱딱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예, 오케이, 됐습니다. 내가 그 전에 할 때는 좀, 뭐지, 견갑을 너무 고정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아. 무게를 아. 분산시켰던 겁니다. 아, 어깨 고정을 싶은. 예. 예. 양쪽에 축이 있어서 거기가 이제 회전의 중심 축이 되는 겁니다. 그 축을 기준으로 여기서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는데 축을 이 가운데로 놓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깨에서의 부하가 많이 좀 떨어져 버려요. 그렇지. 근데 그럼 그렇게 하고서도 이 중량을 그렇게 쳤던 거야? 예. 그러니까 좋구나. 무조건 저는 20kg를 하든 100kg를 하든 자세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 당연히 또 생각하실 테니까 그렇게 가면 되고. 나는 한 5kg, 10kg밖에 안 되겠는데. 아니요, 충분히 또. 근데 팔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아무래도 팔힘이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저도 중량 올라가면 팔힘으로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팔을 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kg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10kg? 네. 그 상태에서? 네, 밀었을 때도 이 선상에서 경추 선상에 오게 하지 말고 시상면에서 봤을 때 경추보다 앞에. 오. 네. 오. 그러면서 봐보세요.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보통 여기서 앞에 유지하려면 여기서 끝나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 밀었을 때 이렇게 경추가 팔이 경추 뒤나 또는 완전 같은 면에 유지가 되거든요. 뒤에 오면 안 되고 경추보다 살짝 앞에 시상면에서 봤을 때 팔이 앞에 있게. 네.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팔이 살짝 전인돼야 되고 네. 견갑도 펼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근 긴장이 유지된다. 예, 예. 아. 네, 그게 삼각근의 긴장을 더 많이 만들 거예요. 어려운데? 네. 아니요, 괜찮으실 거예요. 좀 더 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해보겠습니다. 썸리스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 다 썸리스도 좋은데 손목이 불편하시니까 지금 손목이 불편해.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렇죠. 일단 이 세팅이 되면 무조건 잘 된 거예요. 이 세팅 지금 여기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파이고 여기는 튀어나오는 느낌으로 지금 셋업이 잘 되게 돼요. 네. 이 긴장을 계속 유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 네. 둘, 네. 셋, 그렇죠. 넷. 많이 안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다섯. 네. 하나 더. 여섯. 라스트. 오케이.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 예. 네. 진짜? 예. 네. 아니 근데 괜찮은데? 해보시면 네. 해보시면 느껴지기 때문에. 아니 근데 나는 아직 네. 내 어깨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 아니요,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괜찮아? 예. 네. 아. 지금 왜냐면 일단 내려왔을 때 이 모양 되면 성공. 이 모양. 지금 봐주세요. 이 모양. 60kg로 10개를 메인 훈련을 할 건데 그거보다 가벼운 무게를 10개 이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적게 오히려 메인으로 설정한 중량의 반복 횟수보다 더 적게 반복해서 오밍 업. 원래 더 가벼우니까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내가 뭐 5개를 하는 날이 있을 텐데 오밍 업 할 때는 막 20개씩 하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5개씩만 하는 거죠. 모든 무게를. 대신 세트를 좀 많이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워밍업 해서 최대한 메인 훈련 세트의 힘이 100% 다 발휘될 수 있게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50kg 정도로 훈련 중량 설정해줘도 될 것 같아요. 어우 그렇죠. 그게 딱 돼야 돼요. 지금 전인 살짝 되면서 하나 둘 숨 쉬십시오. 숨 쉬어요. 숨 쉬세요 형님. 넷 네. 다섯 라스트. 아, 더 할 수 있습니다. 일곱 일곱, 마지막, 여덟. 오케이, 좋습니다. 오, 되게 좋은데요? 괜찮아? 예. 네. 그리고 지금 정도가 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두 개 정도가 살짝 이제 스티킹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좀 안 밀리잖아요. 그죠? 그거 왔을 때 이제 한두 개만 더 하고 내려놓기. 근데 보통 이제 정신력 강조하고 이러다 보면 두 개 더, 두 개 더, 두 개 더, 하나 더. 네, 못할 것 같을 때 세 개 더 해야 뭐 근성장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치. 그런 게 아니라 딱 내가 깔끔하게 테크닉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테크닉이 뭐 갑자기 발현된다든가 의도하지 않은 치팅을 쓴다든가 하는 게 동작이 나오지 않게 딱 그 정도거든요. 스티킹 포인트에서 하나 정도.
아니면은 뭐 벤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스팅 포인트가 생각나면 그냥 그만 내려놔요 저는. 깔릴까봐. 하도 많이 깔려서인지 몰라도. 네, 근데 그 덕에 중량이 좀 증량이 쉽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했어요. 힘들게. 그러니까 이제 자주 깔리기도 했고 중량도 잘 안 늘었는데 깔리다가 보니까 거기까지 안 깔리려고 줄여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증량이 쉽게 되는 걸 보고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 RP라든가 RIR 이런 개념이었던 거죠. 결코 프레스가 전면 삼각근만 쓰는 운동이 아닙니다. 측면 삼각근을 완전히 수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상완 리듬을 여기 측면에서 가운데로 모으는 식으로 리듬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앞에 전인된 상태에서 광배근이 늘어나면서 팔을 쭉 하고 올린다는 느낌으로 리듬으로 가져가시면 측면 삼각근이 더 많이 개입되고 전면 삼각근 운동이라고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